1세트 경기 아슬란에서 시작됐습니다. 빈블랭크가 2유로 공격으로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아슬란에서는 2번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느린 공격 패턴이 나오는 반면에 네. 1번 쪽은 빠르게 들어가는 그런 공격 패턴이 나오는 맵이죠. 야, 위에 나오죠. 2유 승률이 64%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경기 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동안 있었던 경기에서 저렇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 끊어내고 있고요. 홍기란 네, 선수가 수류탄으로 잡았네요. 네. 안주 선수님 누운 상황에서 박성훈 좋아요. 자, 오른쪽. 팀에서 버스기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자, 과연 운전석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은 운전석에 앉은 것 같아요. 1세트 네. 봤을 땐. 다만 이제 엑셀을 밟느냐 안 밟느냐의 문제인데. 더 해야죠. 예. 네. 자, 선수들을 위해서나 박성훈 선수 집중해줘야 됩니다. 들어가고, 오! 상대방의 위치를 바로 예상해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HP가 그 전에 좀 많이 깎였어요. 네, 송원진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네, 이제는 들어가서 설 때 들어가서 뭐 설치만 하면 네, 그러면서 송원진 선수를 기다리는 것들 할 것 같네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경 선수가 설치했고 자리 잡으면 뭐 3대1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빈블랭크가 가져가야죠. 이런 거 역전당하면 그렇죠. 역전당하면 안 됩니다. 아우, 이건 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잡히면 안 돼요. 오! 와! 설마! 야! 설마 빨리 떨어지면 섞게 그냥 바로 긁어버렸어. 예, 교전실 그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빈블랭크가 자 서로 지금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뿌리고 나서 자 예, 8초 7초 6초 아 그래도 박성훈 선수 해결해 주네요. 그렇죠. 예. 팀에서 서두르니 에이스라는 이야기를 했던 박성훈 선수 이번 경기 잘 풀어 나갔습니다. 송원진 선수 두 명 잡는 건 좋았어요. 예, 송원진 선수 입장에서는 한 5초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뭔가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첫 네. 라운드를 굉장히 기분 좋게 빈블랭크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1대0으로 앞서나고 있는 빈블랭크 2세트 경기 가져오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대영 심상훈이 풍 맞고 누웠어요. 예, 초반에 시작했을 때 저렇게 이제 각폭으로 인해서 잡히는 것이 가장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예.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라서 힘 빠지죠. 예. 이렇게 시작하면서 공격을 시작하면은 예. 공격하는 선수들이 뭐 어떤 작전 펼치기도 어려워요. 공격 입장에서 더 부담이 심하죠. 그나마 예. 안주 선수가 박주호 선수 끌어냈습니다. 잘 잡았네요. 순화 대결의 승리 따내면서 잡아냈고 자, 박성훈까지 끌어냈어요. 예, 이승현 선수까지 끌어냈어요. 예. 박성훈 선수가 일단은 잡혔고요. 오 박성훈 선수 야 오늘 네, 좋아요 제대로 오늘 박성훈 지금 운전석 탔는데요 네, 잘 몰고 있어요 박성훈 예 목적지까지만 가면 됩니다 예, 충분히 아 근데 예, 사자상 예. 오른쪽 송원진 선수랑 문대영 선수가 그냥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지금 백업 플레이 다 잡아주네 잡아주네요 송원진 선수 이전 예. 두 명 잡아냈거든요 한 명 답해 김태경과 1대1입니다 김태경과 1대1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C4를 설치되는 타이밍까지 견제한 다음에 예. C4가 설치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C4 설치된 타이밍에 뒤를 치는 게 좋고요. 예, 지금 뛰어가야죠. 뒤로 아! 김태경! 성원진 항상 이게 뭐 예. 2% 부족한데요, 성원진.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 타이밍은 나쁘지가 않았고 C4가 설치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정석적인 플레이가 맞았는데 좀 상대방이 잘 대비를 하고 있었네요. 자, 2대0의 3라운드 경기입니다. 1대1 대결 살아남으면서 네. 빈블랭크가 2라운드 따냈는데요. 와요, 조금 아슬아슬한 승부가 계속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 스코어를 따내는 쪽이 빈블랭크니까 네, 괜찮은 것 같네요. 후청룩이 무관받고 김태경 선수가 누웠고 네. 박성훈마저도 무너졌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자, 이번에 살짝 들어가고 수비였는데. 예, 뒤에서 정리 이승하 선수가 누웠죠. 네. 심상훈 선수는 해줘야 됩니다. 네, 금방 잘 쐈어요, 심상훈 선수. 팀의 맏형이거든요. 리더, 정신적 지주, 심상훈. 지금 송원진 선수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1번 설 때 쪽, 와인방 쪽에 모여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네, 길목 차단하고 있는데요. 네, 지퍼 들고 1쪽으로 뛰기 시작하네요. 와인방 쪽에 심상훈 선수가 가 있고요. 심상훈 선수는 점프 점프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안지호 선수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죠. 지금 네. 갈 때가 와인방에서 센터 쪽으로 가네요. 네. 네. 1번 설 때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1번 뒷길 쪽에 있는 나태훈 선수를 먼저 끊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상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성원진 선수가 지금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가기만 하면은 한 2킬 그 정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철계 쪽에 역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대영 선수가 기다림을 때 잡아내고요. 또 하나! 와! 심상훈 잡아냈어요. 다 잡아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안 내면서 한 포인트 더 하고 있는 레드. 네, 와인방 쪽에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끌었죠. 한 그 이전에 상대방 성원진 선수가 움직이기 이전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다 보니까 위치가 뒤통나서 당황스럽게 된 상황이었고. 네, 2대1 송원준 선수 안주호 잡아냈습니다. 스나가 끊겼어요. 빠르게 들어가는 심상훈 선수인데요. 길목 쪽에 대비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반대 가운데 그냥 들어옵니다. 이번 뚫어야 돼요. 위치하긴 했고요. 예, 김태경. 아, 더 이상 못 갑니까? 왼쪽 있던 선수가 빠졌네요. 상자 뒤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예 숨어있으면 또 수류탄이 날라와가지고 네. 나오니까 결국 위치였고 심상훈 선수 한 명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한기란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1번 설대를 뚫어서 C4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기란 선수가 중간에서 끊어주는 플레이를 해야만이 빈블랭크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적으로도 부족하니까요, 한 명이. 브리핑이 끝난 상황에서 우선 들어가는 쪽보다 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원진 선수 한기란 선수 또 돌고 있습니다. 예. 심상훈 선수가 반대편을 돌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박성훈 선수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4까지 돌고 있어요. 나태훈, 송원진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깊숙이 전진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클레이트 레드가 빈블랭크 선수들을 감싸가지고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아, 나태훈 선수가 완전 뒤를 잡아버렸죠. 네, 박성훈 선수가 10분 놓쳤습니다. 10분 놓쳤습니다. 이번 라운드 클레이트 레드가 가져갑니다.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클레이트 레드예요. 예, 지금 빈블랭크가 그 지역 한 군데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다는 점. 맵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때 어느 팀이 더 많이 넓게 안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3라운드와 4라운드는 클레이트 레드가 굉장히 잘 맵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 와, 박준호. 예. 아, 진짜. 들어온 것이 뭐 옛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세 명이 끊겼어요. 빠른 공격에 빠른 수비로 좀 대응을 하면서 수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클레이트 레드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수들이 끊기게 되면은 예.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빈나가 그 위치 알죠? 양쪽으로 각을 좁히고 있습니다. 송원진 선수 공격해주고요. 힘들어요. 정리. 네, 이렇게 백업 플레이가 좋아요. 클레이트 레드가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 모습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2로 역전. 한 점만 더 가져와야 돼요. 빈블랭크는 후반전 가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전반전 지금 이 마지막 라운드를 꼭 이겨야만이 됩니다. 지금 오늘 양 팀의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실력 이런 걸 봤을 때는 클레이트 레드가 한 수 위로 보이는 것은 맞거든요. 네. 전반 마지막 6라운드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공격이 유리한 전장이거든요. 아, 이때까지는 거의 와인방으로 선수들이 많이 진격을 했었는데 여기를 뚫어내지 못했었어요. 자, 이번에 뚫었어요. 이번에 뚫었어요. 자, 뚫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라운드 문 엽니다. 네, 롱 가져가고 1번 절대 차지한 다음에 10번 설치하면 빈블랭크가 그냥 이길 수가 있죠. 네, 철계까지 장악을 하면서 네. 들어갔고요. 아, 이번엔 시원하게 뚫었네요. 이때까지는 저기 와인방에서 시간 많이 끌리는 바람에 오히려 상대가 뒤를 치는 그런 플레이에 좀 많이 애를 먹었었거든요. 네. 어, 좋습니다. 송원진까지 잡아내면서 퍼펙트 승리 따내고는 빈블랭크입니다. 전반전 마지막 6라운드를 가져가서 3대3으로 마무리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와인방 쪽에서 시간을 좀 끌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정찰당해서 뒤통수 맞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빨리 들어가서 해결했네요. 이어서 후반전 경기 클레이트 레드가 이후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자, 전반에 3점이면은 많이 가져간 거거든요, 빈블랭크도. 네. 다만 클레니트가 과연 이 아슬란이라는 맵에서 몇 점을 따는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송원진 선수라든가 이제 이승하 선수 등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특히 송원진 선수가 좋거든요. 초반 러시성 플레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샷 대결에서 상대방을 더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1대1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송원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 지금은 안지호 선수가 네. 예, 끊어뒀죠. 안지호 선수 한 명을 지금 잡아내면서 하나 더 있죠. 예, 나태호 선수가 이제 바로 반격. 봤어요.
김태현 잡혔고 위치합니다. 뒤에서 백업 바로 게 빨리 들어오죠. 이승아 서로 그 체인점에서 하는 교전의 팀워크 플레이가 굉장히 좋네요. 클레이트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 남은 숫자는 빈블랭크가 많아요.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1번 서태 1번 뒷길 쪽에 나태훈 선수 10호 들고 있습니다. 오 끊어내면 숫자 맞춰요. 나태훈 치고 바로 빨입니다. 1 뒷길 쪽으로 좀 돌아서 센터로 가고 있어요. 자, 한 명만 더 끊어주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차근차근 네.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1번 설대 쪽에서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회하는 게 오 순식간에 네, 빠르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누웠고 자 주 받았고요. 안기원한 맞춤에 2대2예요 자 10호 설치하고 지금 나태훈 선수와 이승환 선수가 예,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심상훈 선수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예, 한 명 잡아내고 아, 심상훈 누웠고 1대1 나태훈과 스나이퍼. 자 나태훈 선수는 디귿자 뒤로 예. 빠지는 게 아 나태훈 야 에이스 자 새롭게 지금 들어와서 팀의 대장이 상황이 났어. 오히려 10호님이 설치했으니까 네. 디귿자클로 빠져가지고 시간을 끄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선택을 했네요. 나태훈 선수가 그렇죠. 네, 피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선택 마음이 그거에 놀란 것 같아요. 안주 선수 누웠습니다. 송원진 선수가 잡아냈어요. 스나이퍼 끊었죠. 자 소비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태훈 선수 1대1을 11기 기록하고 있네요. 박성훈 선수가 잡혔고요. 예. 자 이승아 선수는 자기 팀원도 잡고 다시 잡았어요. 박성훈도 잡고 두 명 정리가 지금 됐고 이승아 빠집니다. 장전 타임 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숫자적 아 잡혔네요. 예, 심상훈이 네. 이승아 끊어냈고 이번 기회 살려야죠. 들어오지 못하면 막아야 됩니다. 완벽한 수비가 나와야 돼요. 클래니트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데다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빅블랭크가 순식간에 두 명을 끊어주면서 지금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2번 설대 쪽을 박준 선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이거 설치를 해야겠죠. 문대영 선수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세 명 있고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뒤쪽으로 예. 좀 돌아오면서 지금 의아하죠. 이 정도 시간을 끌고 2번 설대 쪽에서 시간을 끌었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고 있는지 클레이트 팀은 예상이 가능하죠. 네, 그냥 설치 네. 들어갑니다. 한 명 정도는 디귿자 길로 돌아오고 두 명 정도가 이제 저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양쪽 길목으로 해서 들어오나요? 놓쳤어요. 출발. 와! 박준호 와! 야! 두 명 잡아내고요, 박준호. 아,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냅니까? 원래 첫 발 내지 두 발 놓쳤으면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라이브가. 위에서 아, 이게 뭔가요? 박준호, 와! 원래대로라면 박준호 선수가 두 발째 놓쳤을 때 잡히고, 예. 빈블랭크가 나머지 선수를 처리하면서 10호를 해체해서 한 점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아, 이거를 박준호 선수가 나머지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리라네요. 그렇죠. 한 발 빗나간 상황이 있었는데, 라이프맨이 정리를 못했어요. 네, 이거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아, 박준호 선수가 참, 못 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빈블랙가 더 못 샀어요. 네, 한번 시간을 주고 두 번째 탄 돌아올 시간까지도 네. 내주다 보니까 세 명이 끊겼죠. 기회는 놓쳤다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박준호 선수를 끊었으면 사실상 끝난 경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박준호 선수가 세이브를 해낸 거죠. 심리적으로 흔들린 상황에 맞이하는 빈블랙입니다. 박준호 선수가 과감하게 롱 쪽으로 지금 전진했는데 뒤에 이승아 선수라든지 나태훈 선수가 백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스나이퍼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라이플맨이나 포인트맨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박준호 선수 풀어주면서 라운드를 따냈고 점점 몰리고 있는 빈블랭크예요. 한 점 더 내주면은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돌고 있는 한기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롱 쪽에서 뭐 1로 가든 2로 가든 아니면은 뭐 롱 앞에서 싸움이 붙든 간에 싸움이 붙는 타이밍에 한기란 선수가 딜을 잡아주면 네. 클레이트 레드 킬 나죠. 네. 네, 잘 잡았어요. 깔끔하게 네, 한기란 선수가 돌아서 정리를 해줬고 나태훈 혼자 맞췄어요. 네. 네, 빈블랭크가 이번 라운드 가져갑니다. 4대5로 따라붙고 있는 빈블랭크. 한기란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라운드였고요. 후반 네 번째 라운드 경기가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플레이와는 다르게 클레이트 레드가 이번에는 2설대 쪽으로 약간의 올인성 러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와인방 쪽으로 간 이승하 선수가 투척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좀 많이 시끄럽게 해 줘야만이 신의 글로스. 네, 옆쪽으로 뛰다가 네. 안주 선수가 한 명 잡아주고 눈에까지 박준호 끌어냈어. 아, 원래는 힘들어. 와 안주 3킬 벌써 3킬 기록하고 있고요. C4도 바로 앞에 떨궜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안주호 선수. 네, 친구 불러야죠. 여기 C4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치키자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 불러서 다리만 잡고 있으면 크레이트 레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승하 선수 열심히 뒤를 돌고 있는데요. 이승하! 한 기란 잡아내고요. 네, 근데 3명 남았습니다. 아직 3명 더 남아야 돼요. 네. 먼저 C4가 지금 2번 쪽 입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안주호 선수가 있어요. C4를 죽기 전에 한 명 정도를 더 끝낸 게 좋거든요. 시간이 네. 모자르진 않아요. 1분 20초 정도면. 이승하 선수가 한 명 잡고 C4 탈취해서 설 때까지 움직여가지고 C4를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1대3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이승하 선수. 네, 바로 앞에 지금 던져서 여기 있다를 알려줬어요. 자, 이후에 네. 여기 한두가 빠질 것인지 상대 입장에서 어디쯤 뭐 관심은 없거든요. 사실 C4만 지키고 있어서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건 알아요. 네. 여기 근데 안지오 자 보고 있을 텐데 연막으로 한번 C4 위치를 지금 잡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여기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아 세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C4 세 명이 완벽하게 지금 바로 앞에 서로 모여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안지호 선수가 놓쳐도 심상훈, 박성호 선수 바로 옆에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시야 기환이라서 네. 자, 양쪽 세 방향에서 들어있습니다. 아, 네. 아 안지호 선수를 뚫지 못했습니다. 4명이 잡혔죠. 안지호 선수가 4킬. 네. 이번 라운드 따내면서 5대5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블랭크. 네, 첫 번째 스나이퍼 교전에서 박준호 선수와 안지호 선수가 교전을 펼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라이플맨이 뛰어주면서 박준호 선수가 옆으로 들어가면서 치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될 때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데 박준호 선수가 먼저 잡히면서 좀 많이 꼬였어요. 플레이가 네. 경기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5대5입니다. 네.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간 쪽이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엔 와인방 쪽으로 와인방 쪽이 들어갑니까? 야 심상훈!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한 명 끌어주었고 상대방 여기 많이 있다는 것도 브리핑이 되었기 때문에 또 두 명 같아요. 아 이승하 이승하 풀어줍니까?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승하 선수가 풀어주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백업이 느리게 오고 있죠? 네, 네. 들어가서 설치까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만 박준우 선수가 롱 쪽에서 비록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를 해주었고요. 송원진이 근처에 있는데요. 자 10포를 지금 뒤에 놓고 와가지고 이게. 설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설치를 안 하더라도 네. C4를 들고 있는 송원진 선수 자, 뭐 수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적으로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주 혼자 있어요. 자 뒤에서 설치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설치 들어가네요. 예, 거의 뭐 경기 사실상 잡아냈습니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스나이기 때문에 야 오늘 이런 상황 안주호 선수에게 좀 많이 닥치네요. 예. 이런 상황이 스나이기 안 나오는 쪽에 설치를 끝냈기 때문에요. 문대영 선수 정리합니다. 아 이게 중요한 라운드였는데 빈블랭크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클래니트 레드가 가져가면서 매치 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라운드 싸움이에요. 자, 이번 라운드를 빈블랭크가 가져와야만이 원정전까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번 세트는 양 팀의 실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스코어도 그렇고 뭐 샷도 그렇고요. 안주 선수 잘 버텨줘야 돼요. 어느 쪽 한 곳쯤 뚫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길 아! 자 끊어주기만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박준호 선수 좀 많이 맞았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내주면은 사실 완전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빈블랑크 힘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비록 박준호 선수를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스나이퍼가 이쪽에 있다라는 정보는 가져갔고요. 그렇죠. 들어가서 스나이퍼 왔다 한 거 알면 여기서 자 이거 S센터 쪽에서 최근에 그 길목 알죠? 쪽에서 순간 날았으니까 이 앞에 몇 명 정도 있다? 자 각을 좁히면서 아 버티고 있어요. 안 들어왔어요. 미동도 없어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수류탄이 날라오는 것을 봤다고 하면은 차라리 뛰어서 한 두 명 정도를 잡는 플레이를 뒤에 있는 선수와 같이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네. 네. 김태경을 안전시켰습니다. 너무 기다리는 플레이 위주로 좋은 것 같아요. 예, 들어가는 이제 교전이 김태경 뭔가 느꼈어요? 자, 혼자 아닙니다. 들어온다. 지켜줬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하면은 움직이면서 먼저 들어가는 쪽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나마 지금 나태현 선수를 끌어냈고요. 자, 위에서 근데 아직은 몰라요. 수원진 들어가요. 네, 한기란 선수와 지금 박성호 선수가 백업을 잘 해주어서 상황은 3대2입니다. 다만 이제 클레이트가 C4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예. 수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커요. 다만 안지호 선수는 지금 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설치. 예. 스나이퍼로 뒤에서 백업 준비하고 있는데 두 명입니다. 두 명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럴 때 박성호 선수가 잘 돌아서죠. 아, 안지호 안지호 선수가 총도 바꿨고 세 명이 들어가는 타이밍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예, 송원진 두 명 끌어내면서 송원진 선수의 플레이로